Get up. Get up, pup. 일어나 강아지야. 그렇죠. 그럼 get up의 뜻이 일어나. 일어나다라는 하다시입니다. Get up 하다. 어떤 동작을 하라고 하니까 하다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였더라? Get up. Get up, pup. 채빈이도 준비 다 됐지? 네. 이거 끝나면 바로 하면 되지? 예. 오케이. 계속해서 I'm up. I'm up. 일어났어. 그렇죠. 뭐였더라? I'm up. I'm up. 좋아. I am up. 자, 성모는 이제 레벨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계속해서 Bob is a pup. 밥은 강아지다. 그렇죠. Bob is a pup. Bob Okay, 뭐였더라? is a pup. Bob is a pup. Bob is down. Bob is down. 밥은 누워 있다. 그렇죠. 밥이 누워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Bob is down. Bob is down. 그러면 down의 반대말이 뭔것 같아? 그렇죠. 눈치챘네. 그다음.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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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그렇죠. 일어나 강아지야, 깨어나. 오케이. 뭐였더라? Get up.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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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그렇죠. Get up, pop, up, up. 그렇죠. 계속해서 Jump. Bob jumps. 밥은 뛰어온다.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Bob jumps. Bob jumps. 오케이. 자, 점프의 뜻이 뭐예요? 뛰어온다. 뛰어오르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가끔씩 이렇게 S를 붙여야 될 때가 있어. 그런 규칙은 선생님이 레벨업 하면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다음. Bob falls. 밥은 생각이 안 나네. 떨어진다. 그렇죠. Bob falls. 뭐였더라? Bob falls. 4의 반대말은? 그렇죠. 4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점프죠. 하다시라야죠. 같은 하다시라야지 반대말이죠. 뛰어오르다, 점프. 떨어지다, fall. 위로, up. 아래로, fall. 그러면 점프 다운일까? 점프 업일까? 점프 업이지. 당연히 위로 점프해야지. 아래로 점프 아니야. 그럼 fall 업일까? fall 다운일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One more time. 오케이. 뭐였더라? One more time.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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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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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일어나, 강아지야, 일어나, 일어나.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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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그랬더니 드디어. Bob is up. Bob is up. 밥은 깨어있다. 오케이. 영어로, 영어로. 밥 is up. 아직 안 꺼졌는데 어디 갈라 그러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뜻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in. 오케이. 그럼 in 구미 한번 볼까? in 구미. 구미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씁니다. place. 장소. 그러면 in hot places 한번 볼까요?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in hot places. 뜨거운 장소에서 그렇죠. 더운 곳에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many many 많은 ear ear 귀. 그러면 small ears 한번 볼까? small ears. 그렇죠. 작은 귀죠. small ears. baby 아기죠. 오케이. 그다음 big 크, big elephant. 그렇죠. 무슨 씨죠? 어떤 시죠? 어떤 코끼리? Big elephant. 어떤 시는 이름 씨를 꾸며줄 때 씁니다. 오케이. 이름 씨는 것이에요, 것. Big 뒤에는 것이 올수 있고요. 이런 어떤 것들, 뭐, 연필, 어떤 것이죠? 책상, 어떤 것이죠? 이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름 씨입니다. Big 뒤에 어떤 것이 올수 있죠? 큰 것, 큰 코끼리. 오케이. Elephant.
코끼리죠. 그럼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어가 되고 있고, PH는 그렇죠. 파닉스는 이제 탄탄하게 다 끝난 것 같아. 오케이. 그럼 Have you seen? 그렇죠. Have you seen a ghost? 한번 볼것 같아. 그렇죠. 너 귀신 본적 있냐? Have you seen a ghost? Have you seen a ghost? 본적 없어야죠. Skin. 그렇죠. 피부죠. 뭐 스킨 로션, 피부에만 바르는 로션을 스킨 로션이라고 그러죠. grass, 풀. 그러면 rabbits eat grass 한번 볼까요? rabbits eat grass. 그렇죠. 토끼가 먹는다.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야 돼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뭐뭐 한다는 말이 끝에 가는데요. 영어는 누가 다라는 부분을 만듭니다. 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eat 먹다 okay. large large ears okay large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large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죠? big 반대말이 있죠?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사천리인데 some 오케이, 썸 북스 한번 볼까요? 작은 책이 아니고 몇 권의 책. 양이나 개수를 얘기하는 거 이거. 양이나 개수. 그러니까 썸 머니. 작은 돈, 적은 돈이라 그러죠. 작은 게 아니고 적다 그러죠. 약간의 돈, 적은 돈은 아니고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돈. 썸 머니, 썸 북스. 책몇 권, 썸 북스. 돈 약간, 썸 머니. 캘프 아닙니다. 캐프. 캐프. 오케이.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나요? 에이. 오케이. 엘이 소리가 안 나니까 캐프죠. 여기까지는 K가 됐습니다. A가 E 된 거고요. F가 F 돼서 캐프. 캐프 뜻은? 그렇죠. A baby elephant is a calf라는 문장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뭘 만나본 적이 있다고? A baby elephant Baby elephant is a calf. Calf. Okay. Gray. Gray skin. Okay. Are 이다 또는 있다. Have 가지다. Leave 살다. 그러면 I live in 구미 한번 볼까요? 나는 그쵸 누가 뭐뭐 한다는 말 붙여놓는다 했죠 여기서는 아이가 live 한다 in 구미에 thick thick book 두꺼운 책 무슨 시 어떤 책 두꺼운 책 zoo 동물원 오케이 excellent 10분도 안 돼서 끝났네 잘했습니다 예. 왜? 그래? 지금 59분인데?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다음 할거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채비.